안녕하세요, 키크녀입니다.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키를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또 키가 컸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데, 제가 2년 전에 키를 측정을 해서 180을 인증을 한그 쇼츠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너더키큰거 아니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키를 재본 결과, 네, 2년 만에 키가 무려 1.2cm나 컸더라고요. 진짜 실성했습니다. 정말, 진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진짜 웨이트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키가 계속 클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웨이트를 할때 중량 운동도 좀 하려고 하지만 기본 자세를 정말 정확히 스윙하면서 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게보다는 조금 더 자극과 자세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헬리분들께서는 내가 움직이는 근육들의 충분한 이완과 수축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가슴이 많이 열리고 어깨도 많이 펴지면서 라운숄더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구부정했던 등도 약간 이렇게 곧게 펴져서 숨어있는 키를 좀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헬스장에 가셔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신 운동 다섯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허리와 가슴, 그리고 등, 네, 하체. 구석구석 이렇게 안 좋은 자세들, 그리고 구부정했던 자세들을 조금 더 이완시켜주는 동작들로 루틴을 짜봤으니까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저처럼 숨어있는 키 적어도 1cm 이상은 클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오늘 다섯 가지 운동 같이 따라와 주세요. 제대로? 첫 번째 운동은 백 익스텐션인데요. 먼저 발 뒤꿈치와 허벅지를 패드에 고정시켜주고 발은 살짝 V자로 벌려주세요. 허벅지를 패드에 댔을 때 골반뼈보다 살짝 내려가도록 설정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첫 세트엔 가볍게 양손을 머리에 살짝 대고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 등에 힘을 준 상태로 기립근에도 집중 한번 해볼게요. 이 운동할 땐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을 정도로 운동해 주셔야 되는데 내려갈 땐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내려가고 가슴을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기립근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운동할 때 시선 처리와 숨 쉬는 것도 중요한데 시선은 상체가 숙여지면 시선도 같이 따라가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호흡은 쉽게 알려드리면 힘이 들어갈 때 후 내뱉고 근육이 늘어날 때 코로 들이마시면 됩니다. 숨을 참고 운동하게 되면 두통이 올 수 있으니까 숨 잘 쉬면서 운동해주세요. 저처럼 기본 동작이 수월하신 분들은 원판을 잡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기립근에 더 집중하면서 운동해볼게요. 먼저 원판을 바닥에 내려놓고 핸들 잡듯이 양끝을 잡아 팔을 쭉 뻗지 않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등 바깥쪽 광배근에 텐션을 잡아 자연스럽게 기립근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자세를 잘 잡아줄게요. 시선은 멀리 보고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갔다가 복부와 허리의 힘으로 힘있게 올라올 건데 너무 과하게 올라오게 되면 허벅지가 패드에서 떨어지면서 하체에 더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립근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허리 뻐근하다. 두 번째는 가슴 운동인 벤치 플리스인데요. 양손을 가슴 옆, 팔꿈치 각도는 사선 방향으로 팔꿈치를 접어 운동해 볼게요. 여성의 가슴 근육은 겉에 피하 지방으로 접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슴 근육을 느끼기 힘들지만 제2의 부위방인 겨드랑이 쪽 부위가 늘어나고 모아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힐리니 분들은 가벼운 덤벨 2-3kg부터 운동해 주시고요. 저는 5kg부터 시작해 볼게요. 벤치에 누웠을 때 가슴을 세워
어깨와 엉덩이만 벤치에 고정해주시고 등 상부와 허리는 벤치에서 띄워줄게요. 다리는 살짝 벌려 바닥에 고정시켜주고 덤벨을 가슴 위쪽으로 들어올려 약간 시옷자로 잡아볼게요. 가슴열에 따라 팔꿈치 방향을 사선 방향으로 접어내려가 어깨가 열리면서 겨드랑이 쪽이 늘어나고 가슴 위쪽으로 지그시 밀어서 가슴 근육에 집중하면서 운동해볼 건데요. 아,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신다면 어깨가 벤치에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으쓱대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어깨 높이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가슴 자극보다는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팔꿈치 방향은 항상 가슴결에 따라서 사선 방향으로 접어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운동할 때 횟수 채우려고 너무 빨리 하기보다는 운동 자세와 가슴 근육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트 사이에 물 한 잔 드시면서 재정비해 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세트 해볼 건데요. 운동하고 중간중간 먹는 물은 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걸까요? 완전 꿀맛이에요. 자세가 잡히신 분들은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가슴에 집중하며 운동해 볼게요. 시선 처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덤벨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시야를 넓게 가져가면서 운동해 주셔야 덤벨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을 보고 있지만 옆에 멋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곁눈질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광각 촬영하듯이 시야를 넓게 보면서 운동해 주시면 덤벨이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요. 덤벨이 움직임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슴 운동할 때 이완성 운동에 더 집중하는 편인데 근육이 늘어날 땐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내려주고 근육을 수축시킬 땐 힘있게 밀어주면서 아주 리듬감 있게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할 땐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기보다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느끼면서 운동해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벤트오버로우입니다. 뉴트럴 그립으로 잡아서 하부 승모근에 집중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로저듯이 당긴 동작인데 헬린이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예요. 먼저 다리는 골반 너비, 골반과 무릎을 접어 상체를 45도 정도 숙여주고 등과 허리가 말리지 않게 가슴을 세워 자세를 만들어줄게요. 덤벨은 손등을 앞을 향하도록 잡는 오버그립으로 잡아서 당길 때는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도록 잡는 뉴트럴 그립으로 팔꿈치를 몸통으로 당겨 등 안쪽을 쪼여주는 느낌으로 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은 덤벨을 당길 때 후 내뱉으면서 운동해주세요. 네 번째 운동은 햄스트링과 엉덩이 위쪽 부위를 채우실 수 있는 굿모닝 동작과 스티프 데드리프트 운동해볼게요. 먼저 엄지손가락을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대주시고 힙힌지 자세를 익혀줄게요. 그리고 나서 양손을 귀 옆에 대고 햄스트링을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해볼 건데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주면 가슴이 열리면서 등과 허리가 길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에 두고 엉덩이를 위로 밀어주면서 상체를 90도로 숙여 햄스트링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상체를 숙였을 때 햄스트링에 강한 부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릎을 쭉 펴서 운동하게 되면 종아리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무릎에 살짝 힘을 풀어주고 운동했을 때 햄스트링부터 엉덩이, 위쪽, 허리 근육까지 집중하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엔 덤벨을 잡고 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동작 해볼 건데요. 앞전에 했던 굿모닝 동작과 동일하고요. 덤벨을 잡고 운동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쉬우실 거예요. 제가 웨이트하면서 키가 큰 것도 이 운동의 덕을 많이 봤는데 키큰녀가 아주 즐겨하는 하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짧아져 있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길게 늘려주는 이완성 운동이기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잘 쌓이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이어서 하체 운동하기 전 워밍업으로 해주시거나 마무리 운동을 해주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육이 길어질 때 더 집중해서 운동해주시고요. 덤벨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을 세워 덤벨 잡은 손이 정강이 중간까지 내려가도록 천천히 내려주고 힘있게 올라와 줄게요. 햄스트링에 집중하면서 운동해볼게요.
마지막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차근차근 맨몸 운동부터 덤벨, 바벨 운동까지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려나가면서 운동해 볼 건데, 먼저 바닥에 원판을 깔아 발 뒤꿈치를 올려 무게중심이 발가락 쪽으로 실리도록 자세를 잡아줄게요. 발 끝은 대퇴부 모양과 동일하게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엉덩이를 뒤로 앉듯이 고관절을 접어 무릎은 발끝 방향과 동일하게 벌려 내려갈게요. 내려왔을 때 다리 사이에 엉덩이가 편하게 들어갈 정도로 다리 너비를 설정해 주시고요. 고관절이 접히면서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고 올라올 땐 골반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볼게요. 네, 엉덩이 움직임을 모르겠다면 양손을 엉덩이에 대고 이완과 수축을 느끼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맨몸 운동이 어느 정도 익혀졌다면 덤벨 하나를 가져와 손바닥으로 무게를 싣고 엉덩이 쓰임에 더 집중해 볼게요. 스쿼트 할 때 허리를 너무 세우려고 하면 무릎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상체가 살짝 앞으로 숙여져도 허리와 등이 굽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니까요. 고관절 사용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중량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자세를 잡으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나가고 하나를 하더라도 엉덩이의 느낌을 느끼면서 운동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고브리 스쿼트로 엉덩이 가동성을 최대한 늘려주고 바벨을 날개뼈 위에 얹어놓고 운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kg 바벨 운동도 수월하신 분들은 원판을 얹어서 천천히 무게를 늘려서 운동하다 보면 다치지 않게 중량 운동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무게 증량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맨몸 스쿼트부터 덤벨, 바벨 운동까지 단계별로 운동해 주시면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키큰이와 함께 운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